영어의 기본은 해석이다. PT 봉선생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 시간에 이어서요,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정법이 뭐라고 했어요? if가 들어간다고 했죠. 중3교과서 동화 윤정미에서 가정법이 시험에 나오면 딱두 가지로 나옵니다. 가정법의 기본 공식 하나와, 그 다음에 오늘 배우려고 하는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바꾸는 방법입니다. 지금. 아, 소리가 안 나네?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가정법을 직설법으로 전환할 때는 딱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게 바로 뭐냐면,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어쨌다고?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직설법 과거의 반대와 같다. 여러분, 이 가정법이 뭐라고 했어요? 가정법은 if가 들어가는 거. 아, 그럼 직설법이 뭡니까? 직설법은 여러분 as가 들어간 거.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 이런 뜻이요. 자, as, because, since 뭐뭐 때문에 이기 때문에 어떤 것을 써도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요. 가정법이 뭐라고? if가 들어간 것. 그럼 직설법이 뭐라고? 뭐뭐 때문에 as가 들어간 것. 자,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과거는 뭘로? 현재로 바꾸면 돼요. 그럼 과거 완료는 과거로 바꾼다. 다시요. 과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이기 때문에 자, 부정은 긍정으로, 그 다음에 긍정은 부정으로. 자, 이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다. 이것을 이렇게 풀어 놓은 게 바로 1, 2, 3번이에요. 다시요. 가정법 과거는 직설법 현재의 반대. 이걸 풀어 놓은 게 바로 뭐다? 1번, 2번, 3번. 한 번만 더 할게요. 가정법이 뭐다? if가 들어가는 것. 그 다음에 직설법은 뭐다? as가 들어간 것. 이때 as는 뭐뭐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자, 임장 가정법 과거잖아요. 근데 이 x표가 있잖아요. 왜 틀렸을까요? 그렇죠. 왜 틀렸다고? 이때 나온 이 was는 있잖아요. 가정법 if가 들어간 거에서 반드시 비동사는 무조건 뭘 써야 된다? were, were, were. 이라 이라 이라.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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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ere를 써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임장이 틀린 이유입니다. 자, 직설법을 한번 고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법은 if다. 그래서 뭘로 고쳐야 된다더라? 이렇게 뭘로 고쳐? 이렇게 as로 딱 고치면 되겠죠. 자, 어쩐다고? 이렇게 if가 들어간 게 가정법이죠. 그래서 이걸 뭘로 고친다? 이렇게 as로 고치면 돼요. 그다음 나머지는 그대로 줬고, 이때 나오는 이것을 뭐 과거잖아요. 그래서 직설법 현재의 반대로 고치면 되는 거겠죠. 여러분, 이 was가 있어. was의 현재는 뭐예요? is야. was의 현재는 뭐라고? is. is의 반대는 뭐예요? not이야. not. 그래서 주어가 i니까 am으로 고치고 그다음 부정어 not을 쓴 거예요. 이해되나요? 그 다음에 I 그대로 쓰고, 뒤에는 여러분 Y형이 나와 있잖아요. Y형. 조동사 우습구만. 우습구만. 이때 여러분 조동사, 이때 could를 현재로 고친 거예요? can이야. 예, 이때 나오는 지금 could를 뭘로 고쳐? 현재니까 can으로 고친 거고, 그 다음에 부정어니까 이렇게 not을 쓴 거야. 그 다음에 뒤에 당연히 조동사,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겠죠? 조동사 대행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나머지 그대로 이렇게 써도 된다더라.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때 나오는 여러분 이 문장을 뭘로 고쳐도 되냐면 이렇게 여러분 I don't fly to you 이렇게 고쳐도 별로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때 뒤에 나오는 조동사 우습구만은 여러분 이왕이면 솔직히 없는 게 좋습니다.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여러분한테 훨씬 더 도움이 돼요. 그래서 이 fly는 날다죠. 그래서 이제 could가 있으니까 과거단 말이야. 이것을 현재 부정으로 고치면 당연히 뭐가 됐다? 일반 동사를 부정할 땐 두더지를 쓰기 때문에 이렇게 don't fly to you 이렇게 쓰면 됩니다. 자, 거기에 앞서서 여러분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내가 만약에, 다시요. 해석을 한번 해봅니다. 내가 만약에 새라면 나는 너에게 날아갈 텐데. 이게 가정법이야. 그럼 직설법으로 고치면 뭐예요? 나는 새가 아니기 때문에 너에게 날아갈 수가 없다. 또는 날아가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것입니다. 다시요. 가정법 과거 완료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가정법 과거 완료예요. had 플러스 pp잖아. 이렇게. 그 다음에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z형이 나오더라. 그 얘기입니다. 해석해볼게요. 자, 만약에 네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로 해석하는 거야. 만약에 네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더라면 그때 나는 wouldn't have removed. 제가 할수 없었을 텐데 나의 단점을. 자, 이걸 직설법으로 고치면 네가 그때 나를 도와줬기 때문에 나는 나의 단점을 제거할 수가 있었다. 이런 뜻이에요. 이걸 뭘로 고친다? 가정법 과거 완료를 직설법으로 한번 고칩니다. 자, if가 있으면 뭐예요? 가정법. as가 있으면 뭐다? 직설법. 자, you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had plus pp를 뭘로 고쳐? 과거로 고치는 거야. 자, had plus pp로 과거로 고칠 때는 여러분 뒤에 나오는 이 helped를 뭘로 고치는 거야? 과거로 고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helped의 과거는 뭐예요? 과거 그대로네. 그 다음에 not이 있죠? 그래서 두더지를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helped를 그대로 쓰면 되겠죠. 왜? 과거 완료는 과거 반대니까. 그때, 나를. 그 다음에, 자, would, 그 다음에
wouldn't have removed가 있는데 아까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어쩐다고 이렇게 조동사를 없는 걸로 간주하고 뒤에 나오는 이 removed를 뭘로 고친다? 과거 부정으로 고친다. 자, removed의 과거는 removed다. 그다음에 맛이 있죠. 그러니까 긍정으로 그렇게 그대로 써야만 되겠다. 자, 해석할까요? 네가 나를 도와주었기 때문에 그때 나는 제거했다. 나의 결정. 한번더 강조합니다. 여러분, 직설법으로 고칠 때 여러분, 조동사 우스꽝은 없는 게더 낫다. 여러분 스스로 해봐야 여러분 실력입니다. 지금 제가 하고 있잖아. 이건 저의 실력이에요. 저의 실력. 그러니까 멈춰 세워놓고 이것을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봤습니까?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거죠? 이게 정답입니다. 정답. 여러분 스스로 한번 맞춰보시도록 하고요. 제가 다른 거 모르게 3번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뭐냐면 여러분, 이 as죠, as. 즉, 직설법을 뭘로 고쳐? 이렇게 가정법으로 고치는 겁니다. 그죠? 내가 한번 해볼게요. 자, as he wasn't careful. 그가 주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교통사고가 took place. took place는 발생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if절로 고쳐야 되니까 하나 더 과거로 고쳐야 돼. 지금 뭘로? 과거는 과거 완료, 부정으로 고쳐야 돼. 근데 여러분, 이 비동사의 have plus PP, 즉, 과거 완료형이 바로 had been이야, had been. 자, been을 현재로 고치면 뭐야? is야. 과거로 고치면 was고. 대부분, 자, 기본적인 이런 것들을 모르는 학생들이 너무 많죠. 이걸 알아야 되겠죠, 당연히. 비동사의 had plus PP는 had been이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뭐요? wasn't를 부정으로 고치니까 had been careful로 이렇게 고친 겁니다. 그 다음에 the traffic accident took place 발생했다 그랬는데 이게 지금 as가 들어가는 직설법이란 말이야. 그럼 가정법으로 고칠 때 뒤에 주제되는 반드시 뭐가? 조동사 우스꾸마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 우스꾸마. 조동사 아무거나 써도 상관이 없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드를 이렇게 반드시 집어 넣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나오는 took를 뭘로 이렇게 have taken place로 이렇게 바꿔야 됩니다. 제가 이 문장에서 3번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직설법으로 고칠 때 가정법, 즉 직설법을 가정법으로 고칠 때 반드시 뭐요? 조동사 우스꾸마가 들어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한번더 해보시도록 하고요. 자, 다음은 시험에 나왔을 때 어떤 유형으로 시험에 출제되는지 한번 그 출제 유형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it rains,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렀습니다. 근데 이걸 여러분 똑같은 문장으로 쓰면 이때 so 대신에 앞에다가 뭐예요? because를 쓰면 똑같은 뜻이에요. 이게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물렀다 이런 문장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so가 들어간 문장을 이렇게 뭐예요? as로 이렇게 바꿔놓은 거예요. 자, 비가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집에 머물렀다. 비가 왔기 때문에 나는 집에 머물렀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as가 또는 so가 들어가면 우리는 이걸 직설법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뭘로 이렇게 if절로 이렇게 고치면 돼요. 근데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여러분 의미가 같은 것을 골라라 그러는데 가정법 공식을 한번 이렇게 한번 맞춰봐요. 여러분 현재잖아 이거 이렇게. 근데 뭐야 여기 뒤에 y형이 나왔잖아. 이게 벌써 틀렸잖아요 이 문장은. 그럼 이건 과거니까 뒤에 y형 과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if 뭐가 쓴단 말이야? 그다음 우드 이것도 맞고. 그다음에 if 과거 맞고. 그다음에 헤드 과거 완료인데 과거. 벌써 답이 안 되는 게 지금 몇 번이 되는 거예요? 가정법 공식에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5번은 지금 뭘 직설법으로 고치기 전에 가정법 공식에 맞지도 않으니까 1번과 그다음에 5번은 이렇게 틀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문장. 부정, 긍정을 따져가지고 이제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 제가 세 문제 올려놨어요. 자, 1번 문제하고요. 이렇게 2번 문제입니다. 2번. 이렇게. 여러분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화면을 멈춰 세우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제가 하잖아요. 그럼 제가 안다니까. 여러분은 제가 하는 것을 보고서 아, 이렇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제 실력이지 여러분 실력이 아니다는 거. 그다음에 3번 문제 이런 식으로요. 됐죠? 먼저 세워놓고 해보세요. 정답은 이따 제가 끝 인사를 하고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